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 영주동 중구 망량로길 밑에죠. 그러니까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입니다.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 게시판 촬영을 하겠습니다. 이건 자주 한 번씩 합니다. 여기가 제일 매물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.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입니다. 예, 디지털 고 밑에 여기는 뭐요 영주동 요 있는 것만 아니고 뭐 다른 데 것도 많이 좀와 있어요. 보면 매물이 예, 동대신 것 동구도 와 있고 그래갖고 여기는 깨끗합니다. 요 제일 긴데 칸이 긴데 여기 앞에 그 비가 안 맞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 여기는 깨끗합니다. 막 태풍 불도 여기 괜찮아요. 그리고 또 요, 그래서 여기서 갖다 뭐 중요한 건 요 갖다 붙여요. 예, 공인중개사 고님들도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또 전화번호 놓으면 또이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전화해 보면 됩니다. 아, 요 전화번호 좀 자세히 요 작게 적어놨거든요. 요 전단지 안에 보면은 그것도 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시면 됩니다. 지금 예. 타지에서 계신 분도 지금 갈매기 소식 TV를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. 지금 왼쪽 거는 이제 진짜 개인 매물 같네요. 왼쪽 거 요거는 그게 왼쪽 거는 아, 예, 전세입니다. 전세가 막 개인이 막 정성스럽게 적어놨네. 저좀 이따 적어놓은 한번더 비춰드릴게요. 예, 정성스럽게 적어놨습니다. 그건 제가 한번 더 비춰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지금 뭐 아파트는 좀더 떨어질 것 같지만 예, 단독주택은 뭐 거의 바닥인 듯합니다. 그러니까 바닥인데 이제 계약을 할때또뭐더 예, 조금 더 조정도 가능하거든요. 계약할 때 그러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더좀 사실 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좀 비싸게 파고 싶고 다그 사람 마음인데 그러나 제가 볼땐 지금 단독주택 살 때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. 예, 그 어제 내가 금방 팔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1, 2년 정도는 그 관계 없잖아요. 예를 들어. 예,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또뭐 국민연금 이런 거할때또그저저 가격이 안 비싸다 보니까 우선 아닙니까 또. 예, 일반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영 낫죠. 예, 그러니까 국민연금 나죠. 국민연금 받으면 되니까 뭐예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예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추천드리고요. 자, 나중에 자세히 적은 건 나한테 한번더 비춰드려, 속단을 한번더 비춰드리겠습니다. 너무 자세히 만들어놨어, 제가. 한번더 비춰드립니다, 나중에. 빌라도, 이제 뭐, 예, 빌라도, 예, 제가 요 생활할 것 같으면은, 보시고, 깨끗하면 관계없죠, 빌라도. 예, 빌라도 요즘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잘하더라고요. 자체적으로 막 이런 못 와갖고 막 예, 빌라도 그렇습니다. 이게 매물이 최고 많습니다. 깨끗하게 많습니다. 지역 최우권대는 온천 장소가 최고 크고. 깨끗한 매물 만드는 여기가 최고입니다. 제일 큽니다. 네. 여기도 케이스가 딱 되어 있어갖고 깨끗합니다, 여기는. 네. 내가 많네. 정기수입 받아 그중에 이민카고 하자고 정기수입 받나 안 하나? 예.
마니카포하고 이 마이너로파하고 집마다 자, 지금 이곳으로서 디지털 고등학교 밑에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참, 저거 마지막에 아까 그 자세한 거 한 개 달았나 한 거 임대인데요. 전세, 전세입니다. 네, 전세인데 이거 자세하게 한 번 더 아까 나왔고 예약도 같은 거 한 번 더 한번 더 비춰 드립니다. 중구청 밑에 어디 있는 거 막 꼬불꼬불 이래 어쨌든 이제 이 자세히 그리 나왔나 보물지도 같아. 예, 그래서 한번 더 비춰 드립니다. 예, 이것으로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